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야? 뭔 소리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오늘 네. 의자 소리였구나. 방금 저희가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방금 있었던 스케줄이 아미 여러분들과 하는 이 미니 팬미팅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50분씩 이렇게 네 번 진행하여 총 200분과 이렇게 미니 팬미팅 같은 것을 뭐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아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이제 몸풀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 몸풀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이제 에피타이저 맞다 본방송으로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아미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V앱을 켰고요. 사실 그것도 있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석진씨, RMC랑 같이 한 달 그 안에 V앱 키겠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 사실 그 컨텐츠를 찍은 지 훨씬 오래됐어요. 저희는 앨범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앨범 나오기 전에 저희는 그 앨범을 미리 보고 리뷰를 한 거니까 그 컨텐츠가 언제 나간지 몰랐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미 여러분들 봐가지고 또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그것도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남준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저 남준이가 끝나고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뭐한데 머리 자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저도 근데 사실 뭐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남준이는 못 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저도 사실 머리를 어제 뽑았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제 외모가 이렇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 나는 외모를 어떻게 살짝 변형해 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제 외모를 깎는다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외모를 한번 다른 스타일로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헤어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저 이 머리 뽑고 싶은데 파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뭐 어떤 스타일 추천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석진 씨는 지금 머리가 탈색모여가지고 제가 PT 때문에 탈색을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또 염색하고 그 다음에 또 탈색 한번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뿌리 염색이 있어가지고 탈색 한번 더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이 머리 보다 검은색이 이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검은색으로 다시 덮어가지고 지금 머릿결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파마가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해주세요. 뭐 어차피 뭐 안 나오면은 안 나온 대로 하고 다니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 파마가 이 부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완성된 걸 보고 어제 메이크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완성된 걸 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거울을 다시 보니까 뭔가 여기는 이렇게 딱 빠글빠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여기가 살짝 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전문 용어로 AS라고 하죠. 오늘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남준이랑 원래 같이 왔어야 되는데 남준이 먼저 머리 자르러 보내고 저는 이제 V앱 하고 아까 에피타이저 했으니까 이제 본방송 맛보고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가는데 살짝 이러면 제가 정수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도 아직 몰라요. 저희 가족 대대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긴 한데 또 이렇게 비쳤다가 또 머리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면은 좀 많이 안쓰러우니까 제가 정수리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짝 여기 지금 컬 이렇게 살짝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비해서 좀 덜 나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도 AS 받고 하면 지금 몇 시냐? 지금 몇 시야? 안 나오네. 10시! 10시 7분이니까 이제 V앱하고 파마하고 하면 이제 한 12시 반에서 1시쯤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V앱을 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말을 천천히 해가지고 보자. 요약을 하면은 이 V앱을 키기 전에 아미 여러분들과 이 만나는 팬 컨텐츠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남준이와 함께 V앱을 하기로 했지만 시간 관계상 남준이는 먼저 머리를 하러 갔다. 그리고 나도 심심해가지고 이 시간 순서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나는 어제 심심해서 머리를 파마를 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위에 부분이 조금 못 나와서 오늘 위에 부분 파마를 한 번 더 하러 간다. 네. 남준이와 진의 V앱은 하긴 할 것이다. 가 포인트였습니다. 네. 내가 말이 빨랐어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송 2층을 시작해 볼 건데요. 굉장히 최근에 이 하이브 회삿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가지고 회삿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석식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오늘 네. 하이브 회삿밥 먹어보기 있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일단 댓글을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무슨 말을 할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영어가 되게 많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읽어보자면 Hey WWH 그리고 This True 손가락 하트 모양 만들어주세요.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뭐 저는 뭐 WWH라고 월드와이드 핸섬 뭐 많은 분들이 저보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오빠 방송 봐요. 예, 제 방송 처음 보시는데 사실 그 제가 V앱을 키자마자 본 첫 번째 댓글이 그거였어요. 석진아 머리에 번개 맞았니? 이거 했는데 머리에 번개 맞지는 않았고요. 파마 했는데 이거보다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뽑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자. Finger hot. 먹방이 찐. 아쉽게도 오늘 먹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제가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또 사실 여러분들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방이고 그래야 찐인데 제가 요새 밥을 막 맛있게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이 찐을 키가 살짝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쉴 때 막 밥도 잘 안 먹어요. 쉴 때 그냥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고 뭐 게임하고 누워있다가 잠들고 다음날 스케줄 가고 이런 식이라 이 찐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떨어졌다랄까. 하지만 언젠가 또 이 입맛이 돌아올 테니까 뭐 배고프고 하다면 뭐 이 하이브 음식 여러분 여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가지고 여기 또 이 밥으로 이 찐 네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먹어라는데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제가 또 이 그거
인간 안 돼. 자, 그리고 다른 댓글을 보자면, 오빠가 공기 마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공기 마시면, 와, 배가 부르지. 아, 그리고 저 요새, 제 나름대로의 챌린지는 아니고, 철칙? 규칙? 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운동하면 힘들고, 운동 귀찮고, 또 운동하기가 또 애매하고 이러니까, 운동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 몸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항상 꼬셔요. 석진 씨 운동하셔야죠. 석진 씨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듣다가 그래도 운동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운동. 그래서 그러면은 사무실에 나오면 제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사무실 스케줄이 잡힌 거. 5일 동안 사무실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 내내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사무실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처음 제가 운동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막 1년 반, 막 2년 막 이렇게 안 하다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허벅지 알도 배기고 막 전신이 막 안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운동 얘기하니까 기억난 건데 저희 그 달려라 방탄 중에 저희 했던 그 컨텐츠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고 이제 둘둘둘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뭐 그 한글 문제도 맞추고 뭐 간식 먹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림포 게임도 했고 뭐 그랬던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저도 사실 원래는 학생이었어요. 그날 원래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고 이제 그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림보도 있고 이제 몸쓰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전날에 그 운동 중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는데 제 그거를 좀 무리해가지고 쳤어요. 그때는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뭐 마르긴 했었지만 운동도 그때 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 데드리프트를 쳤는데 와 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막 못 걸어 다니는 지경이었는데 그 다다음날 되니까 이제 다다음날이 달려라 방탄 촬영이었어. 와 다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선 아마 거의 다 편집이 됐을 건데 제가 그때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 자 이제 앞으로 가봐. 와 이제 앞으로 제가 그때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 이렇게 걸어놨어. 의자 때문에 안 보이네. 이거 더 안 보이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되게 어기적 걸어다닌다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걸어다녔어가지고 그 원래 다 같이 이렇게 퀴즈 맞추고 하는 건데 결국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무슨 얘기 하려다가 내가 여기로 왔더라? 저희 회사분이 이렇게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 했었는데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댓글 조금 더 댓글에 분명 설명을 해주실 거야. 'Do you want to come back to Vietnam to eat pho?' 댓글이 빠르네요.
저녁에 뭐 먹었어요? 아, 저녁 저 오늘 이 뭐냐 뭐 하이브 밥이 맛있긴 한데 가끔 외부 음식도 땡기잖아요. 네, 간장, 게장, 비빔밥, 네, 이 꽃게탕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보면은 분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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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간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혹시 그 저희 시역뱅님이 만드신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이 저희 그 시역뱅님이 만드신 그런 그 에그타르트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그게 진짜 저도 그 정국이가 그려준 그 방시혁PD님 캐릭터 그려진 그건데 저보고 그 그 한번 이렇게 이거 회사 이름으로 나왔는데 한번 먹어봐라. 목 말랐습니다. 잠시만요. 어쨌든 그 회사 이름으로 에그타르트랑 그 맛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먹어봐라고 주셨는데 저는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건 면 종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밀가루 빵이나 뭐 이런 스타일은 그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간식거리 이런 거 잘 안 먹, 과자 뭐 이런 거 잘 안 먹는 편인데 어쨌든 뭐 방피님 에 뭐 그런 느낌이니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한 입 먹어봤어요. 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난 몰라요. 나는 저는 뭐 수입적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아마 근데 저희랑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낸 게 아니라 방피님 쪽에서 뭐 하고 뭐 그런 건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 먹어봤는데 이게 와 이게 에그타르트인가? 야 내가 먹고 있는 게 맞나? 역시 방피님이 그때 그 오셔가지고 요리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분이 맛잘알이에요. 맛잘알이 뭐냐면 그 맛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진짜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드신 거는 뭐 어지간해서 맛있겠지 이랬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간식이 왔으니까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오늘 저녁 이걸로 퉁치면 되겠구만. 와 오빠 방패님 생일 축하했어요? 오늘 생일이었지 생신. 아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 방패님 생신도 까먹고 이제 끝나고 전화 한번 드려야죠. 어?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럼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방패님한테?
전 한번 해보자. 방쇼피님 안 봐주시면 대참사인데. 방시 아, 비니님!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침대에 누우셨어요? 아, 그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바쁘신 분이 벌써 주무셔도 되나요? 아, 네,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아, 잠깐만. 비니님! 저 혹시 그 V앱 중인데 그 목소리 출연 가능하세요? 아, 지금 출연한 거 아니야? 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벌어졌는데 그래도 의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비니님! 생신인데 이렇게 빨리 주무셔서 어떡해요? 제가 찾아갈까요, 지금? 아니, 찾아갈게요. 에? 잘 거예요. 아, 잘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찾아가서 한잔하면 어떻게 생일 굉장히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비니님이랑. 아니, 저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 저 비니님이랑 한잔하고 싶었어요. 조만간 합시다. 네. 조만간? 네. 제가 연락드리면 언제든지 그 피디님 그 바쁜 일정 빼서라도 저랑 드셔주실 건가요? 아니, 저는 항상. 언제나 대기 중. 근데 저번에 솔직히 그 바쁘시다고 그 늦게 오셔가지고 저 조금 섭섭했어요. 저번에 반대로 제가 연락드렸을 때는 또 제가 빠졌잖아요. 아이, 그 저희, 그 저는 이제 공적인 일 중이었으니까 이제 그 피디님의 이 하이브와 저희를 위한 일 중이었으니까 그거는 봐주셔야죠. 저는 그럼 사적으로 일하니까. 그것도 맞지. 비니 그러면 뭐, 아 맞다, 이제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아니 뭐 형이라고 그걸 부르진 않으니까. 형!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아니 뭐 지금 진짜 단체로 한번 보고 싶은데 코비드가 끝나질 않으니까. 아, 그쵸, 그거 끝나고 봐야죠. 하지만 뭐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서 식사하는 거 정도는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뭐 그렇게라도 저는 봅시다. 저는 너무 좋아요. 에, 뭐 형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동생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형.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예, 종료를 했습니다. 아, 우리 피디님 생일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생일도 이렇게 축하 해드리고, 너무 좋네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최고야, 진짜. 야. 아, 뭐, 저한테 이렇게 그 노래 만든 거 있냐고 가끔씩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뭐라 말해야 되지? 한 곡 반? 한 곡 반 정도 있어요. 한 곡이 있고, 지금 뭐 해갖고 있는 거 반곡 진행되고 있는 거, 네, 그거 반곡. 그래서 뭐 다른 뭐 레퍼런스로 받아둔 것도 있고, 뭐 열심히 하면은 다른 곡들도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당장은 바로 이제 뭐 베스타도 지났고, 뭐 지금 당장은 바로 낼 생각이 없고, 뭐 예를 들어 좀 나중에 뭐 그럴 때 뭐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지금은 생각이 없고 일단 좀 만들어 두고, 뭐 지금의 감정을 담은 거를 뭐 나중에 언젠간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저희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연예인 분이 있는데, 뭐 그분과 또 외국 분인데 그분과 또 뭐 좋은 얘기 뭐 유출됐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과 뭐 또 좋은 소식도 나갈 수도 있고,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분이어가지고 뭔가 부적처럼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도 넣어놨어요. 태영이가 찍어줬는데 여기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만간 아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이 뭐 새로운 느낌이 뭐 있지 않을까. 네. 뭐. 자. 근데 저 그거 있어요. 저는 그 위버스 알람을 켜두는 편인데 멤버들이 새벽에 또 잠이 없어요. 저는 뭐 한두 시 그쯤이면 자는데 막 5시에 자는 애들도 있고 뭐 6시 뭐 8시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들이 잠이 없어. 새벽에 막 위버스를 막 이따만큼씩 보내요. 그러면은 막 하다가 막 보면은 막 잠이 깨요. 보면 아, 되게 비몽사몽 해가지고 아 뭐야 라고 보면 막 귀가 막 댓글 달아놓고 지민이가 댓글 달아놓고 아 얘들아 새벽에 잠 좀 자자 이런데 또 외국은 또 시차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이러면 막 10시간 12시간씩 차이 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 새벽에 글 안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우리 애들이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잠 깨고 말할지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저희가 좀 이 월드와이드 해지긴 했나봐요. 이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What is your drink? 이러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drink coffee, 예, coffee 마시고, 뭐, 굉장히 많은데, 되게 빠르게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아, 읽을 수가, 예,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는 네,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 좋습니다. 너무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이것은 바로 pretty. 네, 정말 좋은 그거 뭐 네, 개그였고요. 파마 AS 받고 셀카 올려줘. 셀카 올리면 그럼 시간이 한 12시 반에서 1시. 1시 올리면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그 나랑 똑같이 자는데 방해받는 거 아닌가? 아 저도 올리고 싶은데 이게 그 뭐냐 그 어쨌든 이것도 나름 세팅된 머리예요. 원래 지금 상태가 원래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단 그 파마를 하면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고 뭐 세팅도 안 하고 뭐 일단 자연인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또 마음에 들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 여러분들께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또 못생기면은 그래도 뭐 그 나름 명색이 WWH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찍었는데 아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근데 뭐 지금 제 얼굴이 그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머리 뽑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아 괜히 했나? 라고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그 헤어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짝 후회했는데 예, 어쨌든 뽑고 나서도 예, 이 어쨌든 이미 뽑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뽑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는 또 보고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올리면 좋은데 그래도 이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미지로 이 먹고 사는데 뭔가 사진이 좀 이 들지에 잘생기게 나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올려도 이해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출발해서 뭐 도착하면 11시 좀 넘고 이제 파마를 보통 2시간 정도 하니까 그럼 1시쯤 1시 넘어서 끝나고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일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즐거웠고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네 언제나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